왼쪽 장면과 오른쪽 장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는 왼쪽의 영화 장면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면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영화상에 등장하는 이 남자는 놀랍게도 26살의 양현석이라는 영화학과 학생입니다. 이제 4학년을 졸업하는 현석은 졸업작품을 위해 북극 아래에 있는 아이슬란드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단 하나의 영화 때문에 말이죠. 그 영화는 2013년에 개봉했던 벤 스틸러 주연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영화에 흠뻑 빠져버린 현석은 아이슬란드로 떠나 명장면을 찍은 장소에서 영화 장면을 똑같이 찍어내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오로지 혼자서 히치하이킹으로 여행하며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어떤 영화인지 살펴볼까요? 생소한 나라 아이슬란드, 그곳까지 가는 여정은 시작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유를 한번 하고 비행기로만 총 13시간을 날아가야 했고, 날씨를 잘못 알아온 탓에 입김 나오는 추위에 반팔 반바지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현석은 첫 번째 숙소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첫째 날, 그래도 오는데 고생했으니 하루 정도는 푹 쉴 겸 현석은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를 둘러옵니다. 그래도 해외에 나왔다는 사실과 멋진 장면들을 감상한 현석은 걱정 반, 기대 반인 심정으로 내일을 기다립니다. 아니면 제가 살아남을지 봐야겠습니다. 본격적인 둘째 날, 오늘부터 현석은 정말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굴포스 게이시르. 드디어 현석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생애 첫 히치하이킹을 하러 출발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히치하이킹을 하러 떠납니다. 방법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아니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도로에 나가서 히치하이킹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네, 현실은 차갑죠. 결국 2시간이 지나도 현석을 태워주는 차량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석 위로 올라가는 길에 좀 태워주면 되잖아 좀. 결국 도시 외곽까지만 버스를 타고 나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안 되면 오늘 끝이야 오늘. 여기서도 안 되면 정말 계획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마지막 심정으로 히치하이킹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도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자 점점 암울해지던 순간 기적적으로 현석을 태워주는 운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애 첫 히치하이킹을 드디어 성공합니다. 막혀있던 운이 뚫린 탓인지 첫 번째 히치하이킹이 성공하자 더 많은 운전자들의 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Singbelir Park. How far is that? It's maybe 30 minutes, maybe. Yeah, cool. Oh, really? Yeah. Oh, thank you. 나 솔직히 싱벨리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 보상은 그리고 고생 끝에 보게 되는 장면들은 정말 놀랍고도 멋진 아이슬란드의 풍경들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히치하이킹의 도전들 끝에 현석은 첫째 날 목표 장소인 굴포스에 도착해 텐트에서 노숙을 하기로 합니다. 구수한 시골 냄새와 함께 말이죠. 카우스 푸. 아, 소똥 냄새. 아, 냄새 보소. 구수하네. 짐을 다 정리하고 잘 준비를 마친 뒤 현석은 포근하고 따뜻하게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꽁꽁 입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의 얼어 죽을 듯한 추위에 현석은 잠에서 강제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현석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움직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황금 폭포라 불리우는 굴포스의 참모습을 말이죠. 이 멋진 광경은 현석이 이른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혼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불행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운으로 바뀐 현석은 이제부터 여행의 시작이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석의 여행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원작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음악과 함께 시작된 영상은 현석이 첫 번째 메인 목적지인 세이디스 피오르드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이동은 히치하이킹으로만 해야 했고 자는 것과 먹는 것도 전부 텐트에서 해야 했습니다. 빨래도 매일매일 손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너무 추운 나머지 새벽에 화장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현석은 혼자서 여행을 하며 그동안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보너스 영상으로 종종 영화 장면을 찍은 곳에서 짧게나마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월터가 방금 전에 떠난 곳에 현석이 막 도착하고 뒤따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엔 영화와 반대로 말이죠. 어느덧 여행 8일째, 현석은 오늘 드디어 세이디스 피오르드로 가게 됩니다. 이젠 히치하이킹이 익숙해져 이전과 다르게 능숙하게 히치하이킹으로 이동했고, 드디어 우리의 첫 번째 메인 장소인 세이디스 피오르드로 가는 93번 도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바로 그 유명한 스케이트보드 장면을 찍은 그 장소입니다. 자신의 꿈의 장소 두 개 중 첫 번째에 도착한 현석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현석은 93번 도로의 스케이트보드 장면을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 찍어야 합니다. 상상은 이제 점점 현실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그리고 도착한 세이디스 피오르드. 다음 날 아침, 현석은 본격적으로 93번 도로를 찍기 위해 일찍부터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구해야 하는 물건은 바로 자전거. 맨몸으로 왔기에 현석은 자전거를 빌려야 했고,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진짜로 동네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전거를 빌리기로 합니다. 누가 과연 처음 보는 동양인 남자에게 자전거를 빌려줄까요? 반나절가량 돌아다녀 봤지만 예상대로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오후, 다시 기운을 잡고 나머지 마을을 돌아다녀 봤지만 오히려 직장에 나가서 그런지 영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지막쯤에 두드린 집에서 현석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고생한 끝에 드디어 현석에게 자전거를 빌려주기로 한 가족이 나타났고, 현석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자전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빌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어제 빌린 자전거를 가지고 현석은 93번 도로를 그대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93번 도로를 걸어갔지만 경사가 심해지자 직접 자전거를 끌고 꼬박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간 끝에 현석은 드디어 영화의 첫 시작 지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월터가 세이디스 피오르드를 바라봤던 그 장소다. 스태프도 없이 혼자서 영화를 찍어야 하는 현석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코미디였습니다. 드론도 직접 조종하고 카메라도 세워놓은 채로 본인이 연기를 해야 했고, 특히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은 지나간 여행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차량에 카메라를 매달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찍어야 했습니다. 비록 NG가 나서 5분 만에 내려온 거리를 30분 동안 낑낑거리며 올라가야 했고, 너무나 힘들어서 혼자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나 힘들다 찍기. 그래도 이틀 동안 집념 넘치며 고생한 끝에 그가 바라는 목표 중 하나를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다 찍었어, 여기 끝났어. 한 사람의 열정과 꿈이 이루어낸 믿기지 않는 일들을 보여주는 리얼 다큐멘터리 여행 영화. 좌절감에 빠지거나 열정이 식어서 고민인 분들에게는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특히나 원작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즐겨보신 분들은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멋진 아이슬란드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여행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줄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 댓글에 링크를 적어놔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제가 만든 영화거든요. 현석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재미있게 봐주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로젠젠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